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딴죽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입시 타격이나 좀 이렇게 MMA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외래어에 되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죠. 네. 이렇게 입시 타격 경기나 MMA 보면 이렇게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발목 쪽을 쓸어서 스윕한다고 해요. 스윕. 네. 스윕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태권에서는 딴죽이라고 해요. 네. 딴죽. 딴죽. 딴지 건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딴지 건다. 그 태권에서 나온 말이라는 유래가 태권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딴지 건다. 딴지 건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하려고 할 때 자꾸 발목을 치는 거야. 발목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이게 덜커덕거릴 거 아니야? 와, 일이 한 번에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딴지 건다고 하는데 딴죽은 이렇게 발 모양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발 모양을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의 발목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 먼지 쓰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이게 딴죽 모양이에요. 근데 딴죽 어디로 치는 거냐? 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발바닥에 보면 발 장심 있죠. 발 장심을 그러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 발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줘야겠지. 그래야 발 장심에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발목 안쪽이나 바깥쪽 혹은 앞 뒤를 다 걸 수 있어요. 아까처럼 네,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발 모양을 만들어서 상대방 발 조금만 상대방의 안쪽 복숭아뼈 밑 복숭아뼈 밑을 이렇게 감싸듯이 때려주는 게 딴죽이에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안쪽으로 칠 수 있고 반대로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딴죽 걸 수도 있겠죠. 혹은 보세요. 상대방의 덜미를 강하게 당겨주면서 중심을 옮겨주면서 앞쪽 발목을 받쳐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꿈치 쪽 아킬레스건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내듯이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죽은 발목이 있으면 사방으로 다 칠 수 있는 태권의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딴죽은 독립적인 발기술로만도 쓸 수도 있고 또 손을 이용해서 태질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길 때 손과 발을 같이 써서 넘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딴죽의 다양한 형태를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혼자의 키기는 기본적으로 품을 밟은 상태에서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발 모양을 만들고 안쪽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상황이 이거죠. 바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후려차기로 얼굴을 차거나 혹은 몸통을 찰 때가 제일 많죠. 후려차기. 발차기 빈도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발상거리, 티캐치 할 때 후려차기 하면 기본적으로 잡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연습한 대로 바로 덜미를 가면서 눌러주면서 딴죽으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딴죽의 용도는 너무 많아. 우리가 이렇게 견주기 하다가 뭐 빵빵빵 치다 이렇게 딱 붙었어. 그죠? 붙으면 덜미 싸움 하잖아요. 그럼 덜미 잡으면서 바로 딴죽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다가 내가 여기서 빵 치고 이렇게 쳤어. 그 다음에 빵 치고 상대방 이렇게 뒤로 돌아가.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뒷단죽 했었죠? 뒷단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 줄 수도 있어. 그죠? 상대방의 백을 잡으면 치고 들어가서 백을 잡으면 백 뒤에서 이 뒤꿈치 쪽을 딴죽으로 이렇게 쳐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손하고 같이. 그래서 딴죽의 용도는 너무 많아. 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낙담치고 들어가서 무릎치고 놓으면서 딴죽 들어가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딴죽이 기술이 몸에 배면 근접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지만 오늘 한꺼번에 다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그러면 상대방이 움직이다가 후려차기를 하면 티캐치. 외발상거리로 잡고 안떨미를 잡을 수도 있고 팥떨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맨손일 때는 안떨미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글러브 꼈을 때는 안떨미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바로 팥떨미, 그리고 손이 가서 상대방의 목덜미를 눌러주면서 눌러서 내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바로 뒷발로 딴죽을 쳐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자, 연속으로 움직이면 움직이다가 하나, 이트.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나오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연습했던 건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이 발차기 하면 잡고, 그죠? 여기서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발차기 할 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잡으면 부상을 당하고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살짝 발차기 올 때는 살짝 중심을 이동해 주면서 잡는다. 그죠? 그리고 덜미를 잡고 바로 딴죽을 한다. 자, 근데 이게 기본 패턴인데 우리가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지만 하이킥 윗발 뒤로 왔을 때는 잡으세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덜미 잡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상대방이 이렇게 중심을 뒤로 빼버리면. 자, 그러면 덜미 잡고 딴죽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뒷딴죽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뒤로 갈 때는 이 지금 이제 앞발로 치는 게 아니라 뒷발로 상대방의 축발 있죠. 축발을 들어가면서 가게 딴죽을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들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죽의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해.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기술이에요. 이렇게 살짝 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쳐 미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발에 닿으면 넘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중심이 크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태권의 대표적인 헤즐 기술입니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기본 딴죽 연습해보고 나가며 딴죽 연습해봤고 그 다음에 덜미재미 딴죽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발차기했을 때 외발상거리 잡고 딴죽 연습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거 외에 다양한 딴죽 기술들을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